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촬영을 해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아반떼 AD 촬영인데 네. 네, 주행하면서 일정하게 네. 소음이 발생으로 들어오셨거든요. 아, 소음이 네. 예, 주행 중이에요? 네, 예, 그렇죠. 아, 어떤 소음이 들리는 겁니까? 아, 이제 바퀴를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어떤 소음이 나는지. 이게 지금 그 조석 뒤에 바퀴죠? 네, 조석 뒷바퀴입니다. 네. 아, 바퀴 네, 끼 하면서도 네. 이제 약간 플라스틱 소음 네. 여기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예, 예, 플라스틱 소음이거든요. 아, 예. 예, 이제 이런 간단한 소음인데 고객님들이 네. 주행하시다 보면은 네. 예, 이제 차 바퀴에서 소음이 발생하니까 네. 좀 무서움을 느끼시거든요. 아, 그러시겠네요. 예, 앞바퀴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예, 이제 앞바퀴거든요. 네. 네,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소리가 안 나네요. 네. 그러면 다시 뒷바퀴로. 네. 그러면 지금 봤을 때는 네. 이제 바퀴 네. 타이어나 아니면 네. 휠캡 커버에서 네. 소음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일단은 휠캡 커버를 네. 바퀴를 풀어가지고 네. 휠캡 커버를 네. 한번 탈거를 한번 해보고 네, 네. 바퀴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아, 소리가 안 들리네요? 네,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 네. 그러시면 뭐 어디가 문제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지금 바퀴를 네. 채우는 데서 네. 네. 약간 휠캡 유격으로 인해서 네. 소음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아, 휠캡 유격으로요? 네,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네. 이 부위, 네. 이 부위에 네. 네, 방음제를 한번 네. 발라서 네.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붙여서, 네, 붙여서 한번 끼워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휠캡이 좀 네. 이제 되다 보니까 오래되다 됐죠? 보니까 네. 네. 살짝 변형이 돼서 네. 소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약간 긁힌 흔적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네. 네. 실리콘을 싸가지고 네. 네. 유동이 없게끔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충격에 의해서 균형이 많이 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바퀴를 네. 이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우, 소리가 싹 없어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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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시면 이렇게 네. 이제 간단한 현상에 네. 의해서 네. 이제 타시다 보면 고객님들이 소리 때문에 네. 들어오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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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주행하시는데 겁먹지 마시고요. 네. 소리 나면은 네. 가까운 정비소에 오셔가지고 네. 네. 정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곳으로 네. 소음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